시각디자인과랑 건국대학교 의상디자인과를 합격한 김영사입니다. 가군에는 중앙대를 썼고, 나군에는 건대 썼고, 다군에는 동덕여대를 썼는데, 정시 때는 성적 맞춰서 지원을 했습니다. 내신은 수시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내신은 관리를 하나도 안 했었고, 정시는 현역 때한 번도 공부를 거의 안 했어가지고, 독학재수학원을 재수할 때 갔었는데, 근데 재수학원에서 좀 갇혀서 생활하는 게 맞지 않아서 나와서 혼자 독서실 재수를 했었습니다. 국어는 좀 성적 올리기에 시간이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해서 사탐을 좀 무조건 1등급에 맞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팠었던 것 같고, 둘다 윤리를 했었는데, 그냥 자신이 조금이라도 흥미가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윤리나 철학 쪽에 관심이 많았어서 윤리 공부하면서 재미도 있어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났던 것 같습니다. 일반대 기디 같은 경우에는 연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현역대 연출이 부족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조건 연출 쪽으로 좀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제시어랑 문제풀이가 중요한 학교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문제풀이에 좀더 정답에 가까이 접근을 할수 있을지 생각을 하면서 많이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중앙대는 점재만 3개가 나와가지고, 그 화면 안에 어떻게 하면 3개의 객체를 다 넣어가지고 연출도 중요시하면서 완성을 할수 있을까를 제일 먼저 생각을 했는데, 그 에이스 봉지를 잘라가지고 그 선재로 한번 쓰면서 주제부를 강조를 해봤고, 과자 봉지를 유리컵이 치면서 과자가 나오는 듯한 연출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는 조형적 특성이랑 기능적 특성을 활용해서 화면을 구성을 하라고 했었는데, 단추에 찝는 기능적 특성이랑 스프레이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고무줄이 나오게 연출을 했고, 고무줄의 조형적 특성으로 꼬이는 장면이나 연결되는 장면이나 늘어나는 장면이나 끊기는 장면 같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었습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완성도는 주변에서 제일 좋았던 것 같고, 주제부 크기가 확실히 컸어가지고 교수님들의 시선을 압도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입구 부분을 교수님을 쳐다보는 것 같이 그런 시점으로 그려가지고 좀 뽑아달라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미친술학원 몇 개나 다녀봤어요? 2개 다녀봤어요. 저희 학원은 일단 시스템이 좀 체계적이어서 좋았던 것 같고, 미리미리 뭐가 어떻게 진행될지, 방학 특강이나 그런 게 어떻게 진행될지, 그런 것도 잘 공지를 해주고, 또 개념 설명 같은 것도 충실하게 선생님들이 해주셔서 좋았고, 수업에만 관련해서 감정적이지 않게 가르쳐 주셔서, 그림 실기 하는 것 외에는 딱히 학원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 학원에서는 그 반대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 그 전에 학원은 어땠는지? 특강하면서 다들 지쳐있고 좀 긴장하고 있을 텐데, 강평하면서 소리를 지른다든지 너무 경직되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은. 심쌤도, 준하쌤도 소리 들지 않아요? 소리는 안 질렀던 것 같아요. 먼저 심쌤은 약간 비례나 조형에 대해서 좀 아름답게 구성을 할수 있는 방법을 잘 알려주셨던 것 같고, 준하쌤은 일단 학생들한테 되게 친근하게 다가오시고, 연출이나 이런 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할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고, 그리고 좀더 효율적이고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합격생 수나 아니면 합격 률이나 반 인원이랑 선생님들 인원이랑 어떤 걸 중점적으로 가르쳐 주시는지, 그림체가 자신이랑 잘 맞는지 이런 것들 중점으로 골랐습니다. 이번에는 꼭 끝내야 한다는 그런 심리적 압박감이 제일 저를 힘들게 했고, 재수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게 제일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불안하고 그럴 땐 무조건
합격하자는 생각만, 상상만 하면서 그림 그리고 공부하고 잡생각 없애는 게 제일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운도 모든 걸 갖춰놔야 합격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성적이든 실기든 놓지 말고 다 챙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무조건 다 안정권으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꿈만을 위해서 1년을 온전히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인데 허비하지 않고 놀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도 많으니까 그냥 더 늦추지 말고 그냥 1년 바짝 집중해서 빨리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